최순실 국정농단이 밝혀지기 시작한 지난 10월 이후 경북 지역 더불어민주당 신규 입당자만 5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에 따르면 촛불집회가 시작된 지난 10월 26일 이후 경북도당을 통한 민주당 입당자가 500명을 넘는 등 올 들어 지역민 1,500여 명이 입당했으며 개인별 사유로 탈당했던 당원들의 복당 신청도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준기 경북도당 위원장은 내년 대선 승리를 위해 경북 권리당원 1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